자, 보도록 할게요. 샴쌍 지금 커뮤니티에서 논란 중인 샴쌍둥이 살인에 대한 처벌. 샴쌍둥이가 이제 둘이 붙어 있잖아요. 예. 파란색이랑 보라색의 자아는 따로 있음. 그렇죠. 파란색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보라색은 필사적으로 말렸다. 파란색과 보라색은 중요 장기가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분리수술 시 무조건 보라색은 사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파란색은 살인을 저질렀으니 감옥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파란색이랑 다른 자아를 갖고 있는 보라색이 몸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야 할까? 오, 굉장히 좀 철학적이네. 근데 사실은 샴쌍둥이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좀 힘들긴 하지. 구조상 많이 불편해 보이던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끝까지 못 막은 죄? 이거는 그러면은 반은 감옥에 있고 반은 집에서 그럼 생활할 수 끝까지 있게, 둘다 느끼는 거임? 반은 감옥, 반은 집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맞지? 옆에서는 콩밥 먹이고 그 옆에서는 보라색만 맛있는 밥 주고 파란색은 곰밥 주자. 그렇지. 그렇게 하면 딱 맞지. 존나 노잼, 존노잼이야. 미안해. 미안해.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문철 TV 무단횡단 vs 배달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 한문철은 항상 레전드 갱신 중이죠. 아이고야. 이거는 배달 오토바이가 상당히 잘못됐지. 빨간불에 이렇게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우리나라 그 교통 법규상 사람이 먼저인 거는 맞죠? 예, 이건 오토바이 잘못이 너무 크지. 이제 아마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 정말 대박이더라. 그 앞에다가 폰을 3개씩 넣고 이렇게 크게 무슨 데스크탑처럼 모니터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횡단 보도라서 하나는 지금 콜, 두 개는 콜 잡고 하나는 개인 폰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고 콜 잡으면서 지금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야. 폰 3폰 쓰더만. 이거는 사실 배달 오토바이가 잘못이다. 근데 한물차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여기 이거 보고 저 날배도 자아가 두 개냐? 날배라니 여러분들. 예. 최근 지코바 치킨 근황. 지코바 맛있죠. 밥이랑 먹기 정말 좋죠. 지코바. 지코바 사장님들 어떠신가요? 가슴살이랑 닭다리살 첫날 어떠셨는가요? 저희는 첫날부터 손님들 컴플레인 전화에 매출은 반토막 났어요. 항상 순살은 닭다리살로 위주로 드렸었는데, 순살만 드시는 손님께서 뼈다귀 시켜 드시던데, 100% 닭다리 정육 공급은 물 건너간 걸까요? 전국 지코바 사장님들 어떠셨는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치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2만 원대 밑으로는 사실 맛있는 치킨 먹기가 사실 굉장히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퍽살들은 글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긴 있겠지. 근데 나는 순살의 근본은 사실 닭다리살이라고 봐요. 예. 순살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먹었는데, 퍽살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정말 배신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꿀팁 살짝 드리자면은, 치킨 시켜 드실 때 그냥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치킨 닭다리살. 예, 여기 DC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치킨 국내 순살 닭다리살만 쓰는 치킨집을 정리돼 갖고 이렇게 올라온 곳이 있거든요. 굽네, 또레오레, 처가지, 프라닭, 자담, 지코바. 근데 지코바는 이제 떨어진 거죠. 검색 한 번만 하시고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 배신 당하지 마시고. 예. 걸러야지. 이런 거 가지고 근데 리뷰에다가 아 존나 이거 저 뭐야 순살 닭다리살 안 쓰네요 하면서 뭐라고 해버리면 그건 또 이제 선 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예 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달리기 잘하는 이영애 닮은 누나. 유튜브에 가끔씩 이렇게 육상 경기 올라오는 거 있는데 조회수 장난 아니더라고. 와. 복근 미쳤다. 김지윤 씨고요. 92년생이라고 합니다. 주종목은 400m 달리기 종목이라고 합니다. 야. 나보다 별론데. 어? 아니 코트 막자른 어디서 나온 거야? 돼지 막자른 된장통에서. 이 새끼 닉네임도 안 바꾸냐? 에미 애터미즘? 다음. 대한민국 출산율. 2022년 여성이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는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나라에 정말 망조가 끼나 봅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젊은이들 보기가 힘들고. 제가 이런 거 진짜 정말 느꼈던 게 그 거제도였나? 거제도 갔었을 때 젊은 여자가 단 한 명이 없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거제도에서 한 3일인가 있었는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한 명도 없더라고 정말. 젊은 여자애들이. 아 이게 지방이 엄청 심하구나. 목포 갔을 때도 느꼈어. 지방이라 그렇다고? 5년 동안 할 수 있는 족 같은 짓 다 해놔서.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 그러네. 유엔에서 인구 소멸 국가 선정됐대. 인구 소멸 국가? 5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네. 왜 그런 걸까? 야, 좆됐네. 그 외국에서 조금 이렇게 그 저기 하면 안 되나? 그 우리나라로 좀 수출 뭐라 그래야 되지? 저기 하면 안 되나? 외국에서 좀 약간 북방계 러시안 이런 좀 약간 좀 그 슬라브족 그 약간 인종 개량이 되지 않을까? 한우스는 실제한다. 그니까 진짜 큰일이다. 이게 지금 저출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겔에서 지금 난리 난 사건이라 그래요. 야구 갤러리, 대한민국 국내 야구 갤러리에 이제 올라온 일인데, 태어날 애기들도 민주당을 두려워할 듯. 야겔에 왜 씨발 남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자, 이게 무엇인가? 그 야겔이라는 커뮤니티 아시죠? 예, 그 일베의 아버지뻘 되는 예, 약간 일베랑 좀 저 나란히 하는 예, 그 정도 급의 사이트인데 그 커뮤니티인데 이제 남초 성향이 고양이 갤러리. 고양이 갤러리. 야구 갤러리 아니야? 예. 야옹이 갤러리? 예. 고양이 갤러리? 예.
그래요? 야옹이 갤러리라는 곳이 있어요? 무튼 이 야옹이 갤러리라는 곳에서, 미안합니다, 야갤이라 그러니까 나는 야구 갤러리인 줄 알았네. 야옹이 갤러리에 뭐 여자 인증을 하신 분인데 엄청 이쁘죠. 비건 캣맘 뭐 뒤져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인증샷을 올렸는데, 난 평소 여자인 거 좆도 티도 안 내고 캣맘들이 너무 싫어서 우리 부모님한테 피해준 것 때문에 나 캣맘들 정말 싫어하는데 왜 날 보고 자꾸 남자라고 하는 거니? 캣맘들 자꾸 뭐라 하는 거 좆같다. 뭐 트제는 아니고 나 기독교인이고 생물학적 여성이야. 남자 탓, 남 탓 작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니네들 고양이한테 공격당한 임산부한테 뭐라고 말했니? 그래 캣맘들 니들이 한 짓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거 리얼돌 맞잖아 하고 이제 인증샷에 아 진짜 무섭다. 이 눈에 비치는 이걸 확대해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건 이제 리얼돌이었다라는 거야. 리얼돌에다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자세히 땡겨서 보니까 안경 쓴 남자가 마주보고 인형 찍고 있잖아.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예. 리얼돌로 여자인 척하는 거 소름 돋는다. 펜리얼, 홍조, 반점, 모공, 입술까지 반짝임까지 더 정교한 듯 합니다. 요즘 커스터마이징 리얼돌. 야, 언제부터 사람 안광의 불빛에 흰자가 비쳤냐? 인증용으로 쓴 영수증 뒷면은 경기도 영수증 뒷면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경기도 비만 전문 한의원. 인증용으로 쓴 영수증 뒷면은 경기도 비만 전문 한의원. 진료 감옥. 와, 무섭다. 저걸 찾아내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야옹이 갤러리 리얼돌 사건 근황. 리얼돌 그 새끼인데 인증 이 정도면 되냐? 눈 감은 게 나오네. 동영상 링크로 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냥 네임드가 될까봐 귀찮아서 유동으로 올렸는데, 리얼돌이라고 한 거 고소하려다가 괜히 주변인한테 피해 끼칠까봐 안 했는데, 동영상이 있어? 네, 야, 졸라 이쁘네. 리얼돌처럼 생겼네. 안 나오는데? 기다리면 나옵니다. 기다려? 네, 조금만 기다려. 약간 느리더라고요, DC가. 전 잘 나옵니다. 너 잘 나와? 예. 왜 너만 봐? 예? 나온다. 와, 와, 오, 진짜 이쁘시네. 사람이었어. 눈을 저렇게 깜빡이는 리얼돌? 야한 댓글 달아도 되나요? 막 이응이응하고 이응이응하고 싶은데. 야, 이런 일이 있었네. 진짜 사람이었어. 야. 자, 보도록 할게요. 2021년 신생아 이름 탑 10. 홍순이 인형도 아니고 시발 눈을 깜빡인다네. 남자 이름 출생아에 가장 많이 붙인 이름이 이준, 서준, 하준, 도윤, 은우, 시우, 지호, 예준. 유재석 씨 그 저 아드님 이름이 지호잖아요. 그리고 강호동 아저씨 아들 이름이 시우. 예준, 유준, 수호.
여자 이름 볼게요. 서아, 하윤, 이서, 지안, 지아, 아린, 아윤, 하린, 하은. 아,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다 BJ 닉네임 같네. 역캠 이름 같아. BJ 서아, BJ 하윤, BJ 이서, BJ 지안, BJ 지아, BJ 서윤, BJ 아린, BJ 아윤, BJ 하린, BJ 하은. 어, 나 약간 역캠 이름 같아. 이거 뭐 별풍 기상기 수미 잘못 가져온 거 아니냐? 그니까 이름인데 이쁘긴 해. 어, 이쁘긴 해. 저런 이름들이 세련됐다 그래야 되나? 제 이름 여러분들 병윤, 저기 병운이 될 뻔한 거 알아요? 제가 이제 저희 그 파평윤 씨 저희 집안이 병자 돌림이에요. 병진, 어, 병우, 병주 이렇게 그 사촌들이 이름이 이런데 저 병운이 될 뻔했었는데 윤병운이 될 뻔했는데 우리 엄마가 막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명소 가가지고 윤태훈, 예. 파평윤 씨, 예, 윤태훈, 어, 클태 불사를 훈, 크게 불지르다. 그래서 윤태훈입니다. 예, TMI 죄송하고요. 니값 오진다고. 너 죽어 그러다. 27년 할 때 훈이었어. 27년째 깨지지 않고. 그만해 씨빨라마. 그만하라고. 개새끼야. 27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육상 세단뛰기 기록. 1995년이었어요.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세단뛰기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18.29m를 뛰었네. 미쳤다. 와, 날라다니네. 야, 이거는 정말 그 약간 바람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탄력 지리네. 거의 공중부양했네 진짜로. 다음 이게 뭐야? 패티시가 있다. 발 패티시보다 더한 패티시가 있다. 음지에 가려진 패티시 장르 캣파이트. 뭐야 비용신 같은 거. 넘어가. 자, 추억이 2000년대. 아직도 기억나. 시간 좀 내줘 할 말이 있어. 거기가 어디요? 하이마트. 아니 그럼 지금 결혼하잔 얘기 좋아요 가요 하이마트. 이거 버전 존나 많이 나왔잖아.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니들이 뭘 알아. 다음. 야 랄프 너 이거 몰라? 하이마트로 가요. 아 진짜? 와 그걸 모른다고?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는 맞지? 그래 하이마트 옛날에 진짜 인기 대박이었지. 유준상씨 나오고. 모기도 많은데 들어가 잘 까나. 애니콜. 카메라 폰. 이건 그냥 카메라겠지? 어. 옛날 대한민국 패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다들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어 캐주얼 룩이라 그래갖고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입으면은 인력사무소 가는 느낌이죠. 예. 아 지금도 이렇게 입는다고? 이게 이뻐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나쁘지 않다고? 아 진짜? 패션의 세계는 너무나도 어렵구나. 아 이게 스트릿이에요? 그렇구나. 홍대에 저렇게 입는다고? 아 진짜? 책방! 예, 옛날에 이제 만화 빌리고 뭐 비디오 빌리고 이랬던 곳이 있었죠. 한 500원이면은 예. 근데 이제 책에다 코딱지 묻혀놓는 새끼들, 책 찢어가는 새끼들, 예, 참 거지 버러지 같은 새끼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드래곤볼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제 보고 그랬었는데. 저때 PC방에서 캐몽 친 거야? 홍수아 씨, 스티커 사진. 그 하두리 구혜선 씨네요. 아 장나라 이 저 뭔 버거였더라? 파파이스 CF. 예전에는 이제 R이라고 해서 R, R 좀 주라. 야 나 R 좀 빌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데이터 공유하고 막 그랬던 기억. 근데 이제 그 핸드폰 옛날은 이 가운데 버튼 있잖아, 네이트 버튼. 이거 누르는 게 지옥의 버튼이었어요. 버튼이 항상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 통신사 개새끼들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이거 누르면은 데이터 정말 지옥의 버튼이거든요. 근데 이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고 눌러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다 보면은 요금 엄청 많이 나왔었어. 돈 엄청 배불리 벌었을 때 진짜로. 액발사 버튼이랑 도금이. 액발사 버튼. 맞지. 발작 버튼이지. 옛날 아이돌들이죠. 신화, G.O.D, S.E.S, 보아. 디아블로 2, 내가 옛날에 했던 게임 바람의 나라. 집으로 폼생폼사 색즉시공. 김용만 씨 나왔던 그 브레인 서바이벌. 떡 먹는 용만이. 쟁반 노래방. 천생연분. 동거동락. 추억이다 진짜. 박수홍 씨랑 저 남인석 씨 나왔던 그 프로그램 비교 체험 극가극. 쿵쿵따. 쿵쿵따 재밌었어. 쿵쿵따는 요즘 봐도 재밌어. 게릴라 콘서트. 논스톱. 박고태 프로젝트. 사랑에 빠져 빠져 그거랑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것들. 스타크래프트. 이 색종이 옷 입고 다니던 시절. 이때가 진짜 대한민국 패션 암흑기 아니야? 리바이스 유행했을 때 청자켓이랑 청바지. 김동성 씨 오노. 뇌는 보았나 자 일어나라 fucking USA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도 있어요. 예. 안토노노. 2002년 월드컵. 이때 진짜 대박이었지. 진짜 모르는 사람. 조또 TV밖에 안 봤다. 옆에서 이제 응원하고 있는 여자들 무리가 있는데 골 넣으면 진짜 껴안고 그랬어.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축제 분위기였어. 그 여러분들 중에서 2002년생들 있으면 아마 그때쯤에 부모님들이 이게 좀 약간 불타올라갖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걸 수도 있어요. 예, 진짜로 이때 엄청났지. 산부인과 터졌지. 맞아, 똥숨녀도 기억나고 엘프녀 이런 것도 있었다. 유승준. 2003년생이겠지. 아이 그래 2003년생이냐? 이거 뭐야? 아 포트리스. 크레이지 아케이드.
컴퓨터실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한번 해보겠다고. 카르마 온라인 모르는 게 없다. 나 이때도 난 컴퓨터를 많이 했어. 내 주위 친구들은 그래도 그렇게 막 인터넷 많이 안 하던 애들이 많았는데 난 진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 양동근 씨랑 이나영 씨 주연으로 나왔던 그 드라마. 이때는 버스 안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었는데. 명랑소녀 성공기 장혁이랑 장나라 씨 나왔던 거. 야인시대. 가을동화. 명성황후. 벅스뮤직. 당나귀. 소리바다. 파도로 음악 듣고. 이때 자두 노래 들었는데 잘 말아줘 이거 듣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가 참 중학교 때였는데 언제 이렇게 내가 나이 처먹었냐. 20년이 지나버렸네. 디시인사이드 처음 그 문화. 2002년은 월드컵보다는 장나라주 인정? 아헤헤. 싱하영. 이 디시인사이드 하필 필수 요소들 나왔던 그런 시절. 개주기. PD박스, 프리첼, 버디버디. 버디버디로 참 번개 많이 했어요. 뭐 경기, 충북, 뭐 전남, 전북 뭐 이렇게 해갖고 대전 이렇게 있잖아. 거기 들어가갖고 PC방에서 여자 한번 저기 만나보겠다고 애들이 세 명이서 앉아갖고 이제 게임하잖아. 그럼 이제 일단 방 파놓고 해. 알탭 하면 이제 바로 쪽지 같은 거 와있으니까. 지금 서울 번개 훈남 3명 뭐 훈남이라도 안 있었지 그때. 뭐 핸섬가이 3명 대기 중. 그러면 이제 쪽지가 와. 그럼 이제 걔네들이랑 조인해갖고 만나는 거야. 나 그 고등학생 때 많이 했지. 버디버디. 내 아이디가 버디버디 내거 아이디가 뭐였냐면은 별 들어간 거 염남이었. 그 저거였어요. 염남. 색 들어간 별, 옆남, 그리고 색 안 들어간 별. 아직도 기억나네. 옆남. 병신같은 닉네임. 라이코스. 네이버. 한미르. 야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진짜로. 아. 저때 소리마다 낚시 파일 틀면 강일 러닝맨 나오고 그랬어. 맞아. 아. 시간이 많이 지났네. 다음 볼게요. 무신사에서 짝퉁이 나왔다고? 스카이러브 하다 전화 요금 폭탄 맞아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지. 스카이러브 많이 했지. 화상 채팅도 많이 했었고. 초딩 때 팔기 구슬 하면 거기에 낙서하고 그럼. 자 넘어갈게요. 무신사 짝퉁 논란. 장나라 누님은 뭐 때문에 레전드였음? 이쁘게 생겨서 그랬지 뭐. 이게 뭐야? S 뭔데 이게? 요약 없냐? 아 씨발 전 복잡해. 뭔 말이야? 요약하자면 해외 업체 크로스 체크했는데 가품이 맞다. 태계 유물원은 무신사 측 유통 과정 보장 못함. 넘어가. 저는 무신사 이용 안 하고 저는 제가 쓰는 쇼핑몰은 옷가네예요. 5X라지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이젠 3X라지 입어요. 옛날에 4X, 5X 입었는데 이제 3X 입습니다. 예. 옷가네, 옷가네. 영국 템즈강에서 2000년 된 로마 시대 매춘 동전이 있었다 그래요. 로마 시대에서 로마 군인들이 성매매를 위해 10시간 끓인 백숙 볼게요. 백숙을 10시간을 고았지. 그러면 이제 아 일부러 그러는 건가? 아 우리 풍류장난감님 300개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간 끓인 백숙 보고 가라. 가라고 씨발. 10시간 동안 왜 저기랬지? 다음.
야, 야쿠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얘는 뭔 진짜 후반글만 뒤지게 모아오네. 너무 고맙고. 미국에서 제일 강하다는 것은 어, 그래요. 예. 가슴을 단련시켰구나. 아프지도 않나 보네. 이건 뭐야? 아, 넘어가. 너무 야한 거를 많이 가져왔네. 가슴 성형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여성분들 성형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수술이 눈도 아니오, 코도 아니오, 가슴이라고 합니다. 네. 가슴 성형한 지 3개월 차가 됐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자연스럽게 잘 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도 제가 원했던 사이즈고 모양도 인위적이지 않고요. 아무리 봐도 잘 됐어요. 이제 A커플화는 싹 다 버리고 C커플화로 착용하고 있어요. 수술 전에 꿈도 못 꿀 사이즈였는데 진짜 대박 행복해요.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딱딱할라나? 인위적인 느낌 들겠지. 안에 뭐 이제 실리콘이나 이제 그런 것들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보형물이라서. 모른 척하고. 만져봤죠? 만져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볼 때는 이뻐요. 볼 때는 너무 이쁘고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고, 야 진짜 이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만지면은 좀 안에 이렇게 약간 좀 그 딱딱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공깃밥 그릇이 이렇게 엎어놓고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느낌? 그건 너무 딱딱하려나? 아무튼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예.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이제 뭐 수술한 여자친구가 있었어갖고 그래서 알게 됐죠. 예. 다른 게 아니라 90년대생들이 자라온 과정. 야후 꾸러기 주니어 네이버 이런 거 아까 봤잖아. 야 이건 진짜 오랜만이다. 왕눈이 깜찍이 소다. 깜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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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저 뿌요 소다. 무슨 포션 같네. 맛대가리 난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닭강정 요게 히트 아니야? 요 닭껍질인데 존나 맛있잖아. 전자레인지에 10초인가? 15초인가? 돌려놓으면 진짜 개맛있잖아 이거. 300원짜리 보석반지. 예전에 돈 없던 시절에는 이제 해가지고 친구들께 돌려먹고 그랬었죠. 예. 인라인 스케이트 PJ 딸기 누나가 빠졌잖아. 왕구슬 매미 매미 자석 하늘에 던지면 뜨르르르 소리 나는 거. 아 이거 레이저 포인트 힐리스인가? 바퀴 달려있는 신발. 학교 앞 병아리 가격 2,000원? 나 때는 이거 300원이었는데 300원 500원 그랬는데. 닭까지는 못 키워보고. 예. 그 청소하시는 이제 저희 집 예전에 그 가사도우미 분이 계셨는데 이제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병아리가. 근데 깔고 앉아갖고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막 울고 그랬었어. 이 병아리가 얘가 주인을 인식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걸어가면 이제 따라와 짹짹거리면서 따라오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이 병아리 키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힐리스 한 장만 신고 타다가 자빠져서 모가지 돌아간 적 있었는데. 그랬어요. 실내화. 아 실내화 진짜 신은 지 엄청 오래되긴 했다. 발냄새 좆됐었는데 나중에 회색으로 변하잖아. 그리고 실내화 안 가지고 오거나 그러면은 내 거 누가 자꾸 세배가 이름 써놓고 그렇잖아. 특히 제일 좋았을 때가
복도에다가 우리 그 나무 복도 있었잖아. 거기다 이제 왁스 칠하고 거기 이제 쫙 해놓으면은 번들번들해. 그때 존나 뛰어간 다음에 실내화로 이 실내화 신 상태에서 슬라이딩했던 그 기억도 있고 그래. 이 실내화 새 거가 한 뭐 5천 원 정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 예. 필통 그 축구 필통. 어. 팽이 곤충 채집할 때 잠자리 졸라 놓았었지. 실내화 가방 무릎으로 치는 거 국룰. 맞아 무릎으로 치면서 가기. 메이플 스토리 유이왕 탑블레이드 뽑기 저 실내화 오래 실으면 엄지발가락 쪽 구멍 꼭 뚫렸었는데. 아 진짜? 난 그건 잘 모르겠던데? 구멍이 뚫렸었나? 폴더폰 게임 아 팽이 아 요요보고 그냥 팽이라 그랬구나. 쏘리 액션 퍼즐 패밀리 메이플 스토리. 사실 이제 핸드폰 게임 국룰은 뭐냐? 이거였어. 푸시푸시 기본적으로 깔려있던 움직이면 또락꽁 소리 나면서 이거 곧 맞추면은 음악 나오고 그랬던 거. 기본 게임 이게 뭐 40몇 단계인가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 족보도 있잖아. 인터넷 치면 족보 다 나오잖아. 재밌는 거 많았지 진짜로. 폰게임 좋아하는 여자의 실내와 훔쳐서 냄새 맡는 거 국룰 아니냐. 나만 그런 건가 박도둑이었는데. 미친놈의 새끼. 미니게임 천국 영웅석이 리듬. 아 맞아 영웅석이 지렸다. 영웅석이 포까진가 나왔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영웅석이 참 좋았어. 그 진짜 재밌었어. RPG 게임 인정? 제노니아도 있었고. 맞아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다음 볼게요. 독일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이유. 휴대폰 돌려가면서 존나 했음. 아, 그 뛰어댕기는 거? 엄마 몰래 리듬스타 노래 샀다가 효자 손으로 디질하게 맞았지. 맞아 우리 때 진짜 저 피처폰으로 노는 게 재밌었지. 독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 물가가 진짜 미쳤더라. 물가 정말 대박. 1600원 빵 그리고 버터 1500원 삼겹살 1kg가 5200원 계란 10개 1600원 시리얼 550g 약 2600원 우유 1100원 포도 550g 1600원 빵 200원 와 맥주 500원 병맥주 380원 생활물가 진짜 싸지 독일. 귤 1kg가 3000원 어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있나? 1kg짜리 닭다리랑 윙 2600원 미쳤다리. 거기다가 페트병을 넣으면은 돈을 줘. 페트병 하나 주워가지고 넣으면은 페트병 하나 주워다가 넣으면은 빵 하나 먹을 수가 있대. 미쳤다. 물가 상위 10개 도시 빵값 비교. 우리나라 빵값 미쳤지 씨발. 무슨 피자빵 하나에 2200원 2400원 이러더라. 개같은거 왜 이렇게 비싸? 아, 계란 한판에 무슨 7400원이냐고 씨발거. 맞잖아 옛날에 계란 한판 3000원 4000원 이랬는데. 어? 왕란이나 약간 좀 유정란 이런거 4400원 이랬었는데 개같이 비싸네. 고드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비싸고 물가도 비싸니까 저출산이지. 미쳤다. 이거 맞았으면 뒤졌겠는데? 사람 개작살 났겠는데? 와. 다음 김연아 근황. 쌍꺼풀 수술했었죠? 김연아 선수. 쌍수 전 지금은 이제 뭐 코치로 있나? 뭐 하지? 요즘 김연아 선수 근황이 어떻게 되지? 안 해? 아. 그냥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어. 고우시다. 아 근데 진짜로 이쁘다.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 어. 나이 먹고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아 진짜 쌍수 한 게 아니라? 아 그래? 호불호 갈리는 출근 전 아침 메뉴. 아침부터 불닭에 참 불닭에 참치 마요 먹고 출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은 엄청 자유로운 나라라는 중국인. 자유라는 정의가 계층마다 다르고 누군가는 자유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다 하고 인터넷도 차단되어 있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게 자유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자유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중국 인민들은 우리는 엄청 자유롭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그렇고. 한국인 너네가 자유가 있어? 아 그럼 오늘 우리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야무지네. 야, 얘 이 프로그램 뭐냐? 미쳤다. 중국 프로그램 아니야? 끌려가서 뒤지는 거 아니야? 누구야? 저런 깡따구가 있다고? 아 대만 프로그램이야? 개 노빠꾸다.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서 저기 있잖아. 그 장희한 씨 나왔던 거. 그 장희한 씨 욕 존나 처먹더만. 어? 당신이 짱깨라는 그 단어를 쓸 때는 고작 몇 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 베스트 댓글이 딱 두 글자였어. 어. 아이고. 가성비 13터치. 어. 저 우유가. 예, 네. 봤어요? 사회생활을 트위터로 배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한다. 트위터 아니었으면 평생 여성혐오 즉 자각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서 섬뜩하다. 요즘 이제 SNS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정말 음지 중에 씹 음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트위터 글들만 많고 뭐 자료 같은 건 별로 없더만. 음지 끝판왕 아니야? 맞지? 아 또 나중에 인스타나 한번 해볼까? 병신같이 헛바람 들까봐 안 하고 있는데. 예. 트위터는 진짜 별이별 해괴망측한 성윤리 장애인들 다 모여있더라. 이게 빨다가 배가 터지는 게 가능하구나. 모기가 멍청한 새끼들. 자 아파트 고층 사니까 이건 좋더라. 모기가 없어. 어 모기 없는 건 참 좋아. 이 자리에 나와? 어.
아, 스위스가 유일하게 안락사 국가잖아요. 실제 스위스 안락사 모습이래. 배 좀 터지면 심각성을 알 텐데 쌍질 쌍질. 아, 나 이거 영상 봤어. 와, 진짜 이거 영상 보면 기분 존나 이상해지더라. 여러분 그 저 유튜브에 나중에 쳐서 한번 봐보세요. 영상 보고 나면 기분이 막 이상해.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거랑 너무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기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아파. 이분이 암 때문이었나? 너무 아파. 이게 안락사를 할 때 이게 도와주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영상으로 찍었거든. 너무 아파갖고 이제 안락사를 원하는 거야. 이제 죽기 전까지 말리는 거야 끝까지. 그래도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또 나한테 죽고 싶냐고 물을 거지. 물론이죠. 정말 죽기 원하시나요? 물론이지. 정말로요? 그럼 이걸 마시면 당신 죽게 될 거예요. 알고 있어. 당신의 뜻이 맞아요? 내 뜻이 맞아. 그렇다면 작별 인사를 해야겠네요.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서로 뽀뽀 이렇게 볼 뽀뽀하고 서로 이름 부르면서 이제 인사하고 한두 모금만 마시면 된다. 겨우? 약 있어요. 하지만 두 모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다 마셔야겠다. 확실하게 죽기 위해서. 아, 이거 되게 쓰네. 끔찍하구만. 아우, 역겨워. 맛이. 하지만 더한 것들이 있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 나 언제 잠들어? 1분 안에요. 졸리네 슬슬. 한 조각만 드세요. 약이 써가지고 먹던 초콜릿 한 조각만 먹으란 뜻. 슬슬 졸리네. 내 손 좀 잡아주겠어? 어지러워. 심호흡하세요. 나올 것 같아. 눈을 감고 구름에 몸을 맡기세요. 고이 잠드소서. 고통 없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무섭다. 이분은 암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고 치면은 너무 충동적일 것 같아. 내가 정말 슬프고 너무 괴롭고 그래. 살기가 싫어. 우리 그런 마음 먹을 때 되게 많잖아. 확 죽어버릴까 봐 이러면서. 충동적인. 인간 살면서 한두 번쯤은 무조건, 한두 번 이상 무조건 자살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게, 근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오면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죽을까봐. 진짜 나라가 소멸될 정도로 너무 많이 죽을까봐. 그치, 아무나 안 해주겠지.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 국가가 뭔데 내가 알아서 죽겠다는데 이런 저 뭐야 방해를 하나. 그래서 남한테 민폐 끼치고 죽고 그런 거보다야 정말 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 뭐 이런 것도 나는 좀 생각해 볼 법하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자기 선택이지. 왜 국가가 왜 그걸 개입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저거 마시면 어떤 원리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잠들면서 잠들고 편안하게 죽는 거지. 고통스럽지 않게. 자다가 죽는 거야 그냥. 다크 모드 해줘. 싫어.
한국에서는 사람 하나하나가 세금 자판기로 생각하니까 죽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기분 이상하다니까 저거 보면은 항상 볼 때만 느끼지만 다음 안 그래도 한국 자살률 어마어마한데 저거 도입되면 소수 민족 맨키로 답 없을 듯. 맞아. 근데 너무 충동적일 것 같아. 마시고 나서 후회하면 어떡하냐? 바로 손가락 집어넣고 으악 다 뱉어야 돼. 한국에서 먹기 개같이 부활. 개같이 부활. 한국에서 먹기 힘든 북유럽 국민고기라고 합니다. 순록고기.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 순록 얘네들이 그래도 고라니랑 같이 이렇게 좀 그 하는 애들 아니야? 그 비슷한 종류 아닌가? 고라니. 고라니 존나 냄새 난다던데. 그 죽고 나면 걔네들이 몸에서 독소를 퍼뜨려 갖고 고기 냄새가 족같아진대. 만약 고라니가 맛있었으면은 거의 안 보였겠지 진짜. 무튼 뭐 순록고기라고 하는데 소고기 맛이겠지. 담백할 것 같네 뭔가. 소고기가 짱이야. 울잖아. 물론 내 입에서. 키 작고 못생긴 사람을 위한 조언. 사람의 신체는 각각 그에 맞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체가 없으면 그에 맞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눈은 보기 위한 것이고 귀는 듣기 위한 것이잖아요. 다리는 걷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데 눈이나 귀나 다리가 없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걸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는 이성의 성적 관심을 끌고 성적 욕구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자의 신체 중 그 기능을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생긴 얼굴, 큰 키, 듬직한 체격. 이 세 가지가 가장 본질적으로 이성에게 어떤 성적 매력을 이끄는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성의 성적인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눈이 멀었기에 볼 수가 없으며 귀가 먹었기에 듣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거 못생긴 사람들 존나 능욕하는 족같은 게시물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성들은 키 작고 잘생기고 볼품없는 체격의 남자가 착하다고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키 작고 잘생기지 않고 뭐 몇 번이나 써 씨발놈이 뒤질래? 왜냐? 바로 남자로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앞서 말한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남자는 여성에게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은 오빠, 좋은 친구, 편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키 작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여자친구가 있거나 결혼을 한 상태라고. 맞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신이 여자친구가 있어도 결혼을 했더라도 당신이 당신 여자에게서 성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정도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편하고 다정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그녀는 당신 말고 키 크고 어깨 넓고 듬직한 남자에게서 받는 설레임과 성적인 흥분, 두근거림을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다. 아 이건 근데 맞는 얘기 같기는 해. 나를 좋아해준 여자가 있죠.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제 정말 애정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난 오빠만 있으면 돼. 난 기생오래비 같이 생긴 새끼 나 진짜 싫어. 야 저 남자 되게 잘생기지 않았냐? 뭐야. 나 진짜 기생오래비 같아. 징그러. 키 크면 너무 징그러. 나 오빠면 돼 라고 하는 게 개 구라라는 거야. 그녀는 키 크고 어깨 넓고 듬직한 남자한테 받는 설레임과 성적인 흥분, 두근거림은 네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다. 편안함과 다정함, 소중히 여김을 받음,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남자도 여자한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키 크고 어깨 넓고 듬직한 수컷한테 받는 안정감, 설레임, 이 두근거림은 오직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은
기능을 하는 것은 오직 키와 체격, 얼굴이기에 그것을 갖춘 남자만이 줄 수 있다. 그것이 없는 당신은 절대로 그 느낌을 줄 수 없습니다. 시끌 말 존나 많네. 결론은 안락사 하라는 소리잖아. 결론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사랑스럽지만 꼴리지 않는 것이죠. 여기 키 작고 잘생기지 않은 남자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도 만들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깊은 신뢰도 만들 수 있지만 결코 성적인 관심을 끌고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자친구나 아내는 듬직한 수컷에게 안기고 싶은 만큼 그에게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듬직한 수컷과 키스하고 싶은 만큼 당신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난 씨발 이거 읽어주는 건데 개새끼들. 아니 나도 여러분들이랑 같아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아무튼 아 불륜과 색파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요. 남자친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만 그녀는 충족되지 않는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다. 글쓴이 윤태군. 남편이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나 뭔가 빠진 것 같고 삶이 시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키 크고 듬직한 남자, 잘생긴 남자가 주는 설레임과 두근거림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람이냐고 불륜이 나고 색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등산에 미쳤구나. 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내가 어제 그 오늘 이슈 할 때 그 글 있었잖아. 불륜 일어나는 그 그 글 줘봐봐라 알프야. 여자들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그 글을 봤을 때 이 악마 같은 년들 진짜 양심 없네 씨발 년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여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면서 아 정말 달달할 때네요. 불륜하는데 거기다 축복을 빌어주고 있더라니까. 오늘부터 불륜 1일차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불구덩? 아닐 수도 있어요. 님 하기에 따라 꽃길일 수도 있어요. 사랑 1일 심쿵하네요.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으아 설레요. 와 씨발할 거. 그러니까 저 우리가 이제 이 내용 이 글의 내용을 모르고 저 어제 저 글을 접했을 때 걔 악마 같은 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자한테 있는 그 마음의 방이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방이 있다는 거 아니야. 어? 좌심실 우심방에 어? 야, 잘생긴 남자가 줄 수 있는 걸 절대 당신 주지 못합니다. 그런 남자들이 이 여자에게서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성적인 관심과 흥분이 섞인 진정한 이성의 사랑을 말이죠. 사랑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남자를 살아있게 하는 것을 말이죠. 여자들이 잘생기고 키 큰 남자에게 주는 사랑은 당신에게 주는 사랑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당신에게 주는 사랑은 알맹이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비참함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당신의 여자친구나 아내에게서 결코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있어 눈이 멀어버린 자요. 귀가 먹어버린 자요. 걷지 못하는 불구자인 것이기에 비참한 것입니다. 욕 한마디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 더럽고 족같고 씨발 그동안 살아온 나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같지. 씨발놈 새끼가 이 개새끼 어디 사냐. 아니 이 새끼 어디 사냐. 씨발 새끼 죽여버릴까. 아이 씨발 새끼가 족같네 18년 된 개새끼가. 근데 이걸 어쩌나. 자살하면 그만인데. 아 족같네 진짜. 안락사 마렵네. 출처 모름도 존나 열받네. 개킹 받네. 아 진짜 출처 모름도 개킹 받아. 아 이래서 잘생기고 약간 그런 남자한테 막 모든 걸 갖다 바치는구나. 그 특유의 감정에 대한 글인데 솔직히 어느 정도 일리 있다고 봐 나는. 진짜로. 물론 우리 남자들도 이쁜 여자 좋아하지. 요약도 없어도 잘생기면 여자 만남, 못생겨도 돈 있으면 여자 만남, 못생겼는데 돈까지 없으면 방구석에서 코트 방송 보면 된다.
아니 이거는 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을 완전히 개박살내는 글이야. 우리 동네 아줌마들 애인 하나씩들 키우더라도 취입할 안 되겠다. 마방 회원권 끊어야겠다. 어, 아,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글을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매력이 쩔어도 결국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 알파, 어 알파만 알파남 맞나? 알파메일? 베타남? 아니 알파남. 어 알파메일들이 주는 그거를 절대 줄 수가 없다. 다들 해당되는 글귀인 것 같은데 알락주 여기 한 잔 싹 돌려라. 내도 이런 날치라면 외롭지는 않을 거여. 골든벨 울려. 알락주 자살 알파 구함. 48 알락사 글보다 이딴 글 보니까 더 지옥가네. 아까 알락사 글 봤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네. 한 조각 정도는 괜찮잖아. 와, 나도 되게 이걸 보니까 뭐 기분 되게 이상해졌어. 지금 족같아졌어. 찝찝해졌어. 싸가지 없는 새끼. 자, 우리 대방송 보고 계신 우리 유부남 성님들, 결론은 코트처럼 생기면 마방가라는 뜻이 거 아니야? 대방송 보고 계시는 유부남 성님들, 그래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냐고요? 예,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복하시죠? 삐빅 나락감지 삐빅. 어, 넘어가겠습니다.